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퀘스트 제목 좀 세죠? 감으로 해석하면 수능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센 제목으로 퀘스트를 찍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퀘스트는 이 제목을 쓸만합니다. 요번 수능이 불수능이죠. 되게 유명합니다.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웠지만 영어까지도 작년하고 비교 정도가 아니라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어려운 불수능이었는데 결론이 뭐냐? 해석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선생님, 영어 공부는 저 단어 쓰고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영어를 망한 겁니다. 이겁니다. 대충 아는 어휘 동원해서 뭐 대충 이런 말이겠지. 감으로 해석한 학생들 되게 많은데요. 성적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 수능 분석을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자, 총평을 본 학생들도 한 1분 정도는 갔겠지만 그 뒤에는 좀 꼼꼼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요번 수능 분석 한번 볼게요. 왜 해석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애들이 시험을 망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문 하나당 평균 문장 길이는 16.4줄 정도 만에 18줄 정도 만에 하나의 글이 끝나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3줄 이상의 문장이 98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문장이 3줄, 4줄, 5줄 막 넘어가요. 3줄 이상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붕 뜨는 느낌. 그러니까 단어만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세 번, 네번 읽거든요. 이게 98개 문장이 나왔고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문제로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지문 하나당 세줄 이상의 문장이 4.4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칸이에요. 빈칸에서 세줄 이상의 문장이 4개 이상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아니,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니까 수능은 이게 단어 수가 안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붕 뜨기만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더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총평에서 말했던 내용은 맞는데 여기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후치수식.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죠. 우리는요, 한국어는요, 앞에서 뒤를 꾸며줘요. 뭐, 예쁜 아이, 잘생긴 아이, 똑똑한 아이. 근데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한국어에 없다 보니까 후치수식을 제대로 모르면 망하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 52개 문장 있다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목적이나 심경, 뭐 그래프, 일치불일치 문제 쉽죠? 혹시 왜 쉬운지 모르셨죠? 자, 제가 말한 쉬운 유형의 문제 공통점 뭔지 아세요? 후치수식 문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우리말과 어순 똑같이 그냥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렇게만 나가요. 그러니 해석이 평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후치수식이 들어간 문장들의 공통점, 고난도 문제에 들어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둘째, 애제해석. 막 미쳐버리죠? 뜻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뭐,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뭐, 일지라도 하면서, 전에, 후에. 애제해석이 진짜로 많은데, 이게 33개 나왔어요. 그럼 뭐요? 지문 하나당 애제가 한번 이상은 반드시 나왔단 얘기예요. 또, 이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병렬 구조. 164회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보통 빈칸 뭐 이런 고난도 문제 말고요. 그래프나 일치불일치 목적 심경을 우리가 쉽게 쉽게 풀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읽히는 구조들이니까 쉽게 여겨지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딱 요거 하나 후치수식 안에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밑줄 의미 파악 문제 어렵습니다. 어휘 문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빈순삭. 그 다음에 장문독해 40일 42번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참 희한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후치 수익 문장이 52회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이것 중에 40개, 80%가 이 유형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후치 수익 문장이 들어가니까 문장 해석이 어려워요. 둘째,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론, 아까 첫 멘트 기억나세요? 좀 센 멘트. 감으로 해석하면 수능 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상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하위권 학생이나요. 목적 그래프 다 맞춥니다. 왜요? 편하게 읽히거든요. 근데 뭐요? 고난도 문제에는요. 기본적으로 후치수익 꼭 들어갑니다. 그래야 문장이 길어지며 한국 학생 기준으로 문장 구조가 우리랑 다른 게 나오니까 어렵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빈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1번이고요. 일부러 노란색 있는 부분들 문장이 후치 수식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어때요? 길게 나오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들어가는 문장들 지금 제가 써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명, 동은 후치 수식 이런 문장들이에요. 뒤에서 꾸며달라는 구조가 보이는 문장들만 집어넣은 거야. 어때? 아, 문장이 길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구나. 32번. 이게 후치 수식 들어간 문장이에요. 어때요?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길게. 자, 그 다음 33번. 어때요? 야, 여긴 빈칸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후치 수식이거든요. 빈칸 자체가 후치 수식 문장이에요. 뒤에서 꾸며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길게 나오죠. 34번. 와, 치사합니다. 빈칸 자리 부분에 후치수익이 들어가고 길어졌어요. 어때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한국어에 없어요. 이게 쉬운 유형이 안 씁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어렵게 여기는 밑줄 입학, 빈순삽, 그리고 어휘, 장문독해 41, 42번에 대표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래야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감으로 해석하지 말자 뭐예요?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 공부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 공부 방향을 좀 잡아드릴게요.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학평에 정말로 6등급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녀석한테 야 너 혹시 그날 컨디션 안 좋았냐? 어떻게 6 나왔냐? 그랬더니 진짜 6이 자기 실력이래요. 걔가 요번 수능에 1은 안 나왔습니다. 불수능이잖아요. 2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6 이하일 확률보다 6보다 위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6등급에서 2등급 나온 학생도 있는데 하고 나머지 이거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 그럼 1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영어 성적 낮은 자 지금 고3 기준이에요. 4등급 이하 학생이에요. 한 번에 3줄, 4줄, 5줄 문장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또 몰라서 자, 영어 진짜 재미없거든요. 무조건 4등급 이하의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은요. 한 줄에서 두 줄짜리 문장까지는 완벽하게 해석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길이를 점점 늘려고 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두 줄짜리 문장까지는 해석 제대로 한다. 후치 수익이 나오건 뭐든. 그다음에 두 번째, 2등급은 좀 애매하지만 자 2, 3등급 되는 학생이다. 그럼 세 줄짜리 문장까지는 해석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내가 세 줄 정도까지는 그래 단어 수고 안다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자, 1, 2등급이요. 선생님 저 안정적 1등급 맞아야 됩니다. 세 줄보다 긴 문장, 네 줄, 다섯 줄짜리 문장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뭐냐? 문장의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식어구 때문에. 그러니까 수식어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어려운 게 후치수식 때문에.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저희 Q&A 오시면요. 여러분의 이제 뭐 등급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 하면요. 이거 무료인 거 아시죠? Q&A에다가 자기 상황 얘기하면 우리 연구실장들이 추천 공부법을 설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해라. 점점 문장을 길게 길게 연습하는 걸 해야 된다.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후추식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케이스 약속드릴게요. 요번 수능에 나왔던 후추식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케이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다음 거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에 대한 이론 설명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장에 나왔던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꼭 후치수식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후치수식, as, 병렬구조만 제대로 알아도요. 영어 성적 완전 달라집니다. 영어 되게 단순해요. 누구나 하는 망고 불변의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감으로 해석하면 망한다고 한 이유, 이제 여기다 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휘만 외웁니다. 해석을 안 하잖아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끝났는데 어휘만 외우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꼭 해석 능력 잡고요.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바래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